안녕하세요. 이번에 러셀 평촌에서 반수해서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에 정시로 합격한 서혜민입니다. 사실 반수이고 아직 사회탐구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은 상태라서 무턱대고 재수종합반에 들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독서실을 다니자니 혼자 스스로 하지 못할 것이 제 눈에 보여서 쉽게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러셀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좌석도 배치되어 있고 또 필요하면 단과도 선택해서 추가로 들을 수 있고 관리해주시는 선생님이 따로 계셔서 상담을 받으면서 주기적으로 자신의 공부 방법을 객관적으로 체크할 수 있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책상 옆에 책장이 있어서 책을 바로바로 꺼내 공부할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또 의자가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아 장기간 공부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자관은 탁 트여 있어서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한 게 보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홍현빈 선생님의 고지전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고지전은 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도 많았지만 그것들을 풀수 있게 체계적 과정을 사고하게 해주는 수업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문제를 풀긴 하시지만 그 전에 어떤 사고를 통해 이렇게 문제를 풀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킬러 문제는 한끗 차이로 풀수 있고 없고가 갈리기 때문에 하나라도 생각하지 못하면 풀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업에 참여할 때 선생님께서 사고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을 중점으로 반복 적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담임 선생님 제도가 가장 좋았습니다. 먼저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러셀 플래너를 쓰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자신의 공부 계획을 점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9월 모의평가 후 담임 선생님과 상담할 때제 딴에는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께서 제 객관적인 위치를 알려주셔서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 공부는 장기간 레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공부하고 남은 시간에는 충분한 숙면과 휴식을 취했습니다. 대신 공부할 때는 정말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수능 보기 마지막 3주 정도를 남기고 공부 효율이 오르지 않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공부하는 것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조희근 선생님께서 공부는 하면 할수록 원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아,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위안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친구들은 이런 것을 계속 겪어왔으면서도 공부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후배들이 수능을 다시 치기 위해 러셀을 등록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6월,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험은 모의 시험일 뿐입니다. 저 또한 6월보다 9월을, 9월보다 11월을 훨씬 잘 봤습니다. 한낱 모의 시험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꾸준히 텐션 유지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나에게 조희근 선생님은 에너자이저이다. 수능 막바지 때 공부도 안 되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 진심 어린 조언과 믿음을 주셔서 잘 이겨내 끝까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러셀은 성공 발판이다. 러셀을 다니면서 성적도 많이 오르고 내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된 계기였습니다.